이게 바로 달림표 소문난 꽈비기 맛의 비밀이란 말씀. 그렇다면 아들의 솜씨는 어떨까요? 오랫동안 꽈비기 과자를 만들다 보니 반죽을 떼는 솜씨도 일품. 여기에 손목만 돌렸을 뿐인데 순식간에 찰랑찰랑 긴 머리를 유지하던 밀가루 반죽이 예쁘게 꼬아졌어요. 속도부터가 확연히 차이 나죠? 두 달인의 솜씨에 베베 꼬인 꽈배기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하루에 만드는 양은 한 어느 정도 되는데요? 과자 튀기는 데만 거의 한 500개에서 600개 튀기고요. 네, 알았어요. 꽈배기 반죽은 통째로 들어 깨끗한 기름 속에 넣어주는데요. 근데 저렇게 하면 과자끼리 들러붙지 않을까요? 지금 밀가루 안 쳤는데 안 붙어요, 이제? 예, 절대 붙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밀가루 반죽은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 곁가루를 뿌려 만드는데요. 곁가루 없이도 손쉽게 떼어지는 달림의 꽈배기. 절대 달라붙지 않고요. 이 불에 튀기는 순간 다 퍼질 거예요. 달림의 꽈배기 덩어리를 기름에 넣고 튀기자. 보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쫙쫙 갈라집니다. 숙성된 달림의 반죽과 일반 반죽인데요. 기름에 넣자마자 달림의 반죽만 기름 위로 떠오르네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게 좀 반죽이나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저 반죽 돌리는 것도 기술이요. 그 기술이 더 궁금해질 무렵 달인이 뭔가를 들고 일어나는데요. 노란색 주전자는 뭐에 쓰는 걸까요? 갑자기 반죽통에 뭔가를 들이붓기 시작하는데요. 이 주전자의 꽈배기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뜨거운 그 버터로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 정말 주전자 속에서 뭔가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반죽 배합이 더 잘 된다거나 그러니까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는 항상 이런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방식을 하셨었어요. 저는 똑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대를 이은 반죽의 비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달인만의 비법으로 완성된 반죽. 이번엔 숙련된 기술로 반죽을 나누는데요. 자, 여기서 달인의 새로운 기술이 공개됩니다. 돌돌 말아서 한번 접고 또 돌돌 말아서 접었을 뿐인데 눈 깜짝할 사이 꽈배기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래요. 젊은 게. 딱 꽈배기가 꼬아지는 것 같아요. 손을 뜨자마자. 아닙니다. 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야, 반죽을 이렇게 양 옆으로 민 다음에요. 그 반대편, 서로 반대편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아, 그러면 꽈배기가 이제 반죽이 꼬아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반죽을 이렇게 들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꼬아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만의 노하우를 터득해 하루에도 몇백 개의 꽈배기 빵을 만들고 있다는 전영철 달인.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약 2년 조금 넘었고요. 그 전에는 조금 대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조리부 회사에서 이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꿈도 꿨으니까요. 그가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건 어느샌가 나이 들어버린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거기에 효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물려받게 된 계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대기업을 포기하고 부모님 곁을 지키기까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우리 때 조그마했을 때 먹을 거 없고 그래서 빵 주시는 거 큰 기술이요 이거. 대한민국 어제가요 한번 먹으니까. 그렇게 온 가족이 청석한 만든 정갈한 꽈배기 반죽 완성. 근데 어디에 넣으시는 건가요? 바로 구우시려고 오븐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모양새가 좀 특이합니다. 냉장고 같기도 한 이게 뭘까요? 저희 집만의 숙성실이에요. 숙성실이요? 일단 그 효과를 보여주시겠다는데요. 확실히 확연하게 다르네.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부풀어오른 숙성 반죽. 그냥 봐선 평범한 실온 저장 공간 같은데요. 뭐 미지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아랫부분을 열어보이는데 대체 뭐가 있길래? 아니 이건 휴대용 가스버너? 상상하지도 못한 물건의 등장에 어리둥절해지는데 이 물이 이제 데워지면서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 수증기로 이제 빵을 숙성시키는 장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아버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꽈나 하신 거예요.
그냥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공간에 이런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네요.